일단 큐브를 먼저 최우선적으로 없애버리고 큐브를 피하면서 이렇게 죽어버리면 딱 한 번의 기회를 더 줍니다. 해당 스테이지를. 다만 벽에 닿으면 안 돼요. 지금 벽이 파란색으로 빛나고 있죠? 그래서 벽에 닿지 않고 한 번 기회를 더 주는 대신에 굉장히 난이도를 많이 올려서 싸워야 됨!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총 64스테이지를 가지고 있는 소스라는 게임입니다. 지혜의 신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름이 순차적으로 스테이지가 이제 통과가 될수록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숫자가 줄어드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뭐 자세한 거는 플레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그냥 단순합니다. 이렇게 저를 향해서 달려오는 이 큐브들을 쏴서 색깔을 없애주시면 되는 게임이에요. 정말 단순하죠. 64스테이지 방금 클리어 했고 이제 63스테이지로 가보도록 합시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약간 좀 알아두셔야 되는 요소가 하나가 있는데, 쏘지 않고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움직이면 이동속도가 빨라요. 근데 쏘면은 이동속도가 느려지죠. 쏘면서 이동을 하면 이동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큐브가 색이 벗겨지면 저한테 되게 빨리 옵니다. 색이 무게감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잘 맞춰서 플레이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액박패드를 이용해서 플레이를 하고 있고 얘네들은 벽에 부딪히면은 이렇게 튕겨져서 나오네요. 아, 너무 쉽네요. 하품이 나올 지경이에요. 지금 브금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뚱 하는 소리가 들리죠? 이거는 보스전입니다. 이게 64스테이지부터 한 번도 안 죽고 플레이를 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실수를 할 거 아니에요? 닿으면은 순식간에 죽는데, 그러면은 이제 체크포인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제가 만약에 죽으면은 64스테이지부터 다시 가야 돼요. 맨 처음 지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뚱 소리가 나는 스테이지 보스전을 클리어하게 되면 체크포인트가 저장이 되고 저희가 만약에 이 이후에 죽게 된다면 60스테이지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체크포인트는 이렇게 글자의 색깔이 변하는 걸로 알 수 있고요. 여기에 점선이 추가로 생겼네요. 스테이지 보스전을 클리어한 만큼 또 다른 챕터로 넘어간 것이니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처음 보는 요소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죠. 점선에 닿으면 당연히 죽을 것 같고 59스테이지로 가봅시다. 이거는 계속 회전하네요, 그쵸? 회전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니까 쐈다가 멈췄다가 이동속도 빠르게 한 다음에 다시 자리를 잡고 쏘는 것을 연습합시다. 그냥 미친듯이 계속 쏘고만 있으면 제가 이동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이렇게 죽을 수가 있어요. 정말 쉽죠? 57스테이지 가보도록 합시다. 바로 보스전이네요. 저게 가까이 다가오기 전에 모든 큐브들을 다 없애버려야 될 것 같습 니다. 말을 하다가 마는 거는 내가 긴장했기 때문이지. 굿. 좋아요. 이대로 쭉쭉 가봅시다. 저렇게 네모 안에 네모가 들어있는 애들은 모든 색깔을 다 없애자마자 그 가운데에 있는 큐브가 저를 향해서 날라옵니다. 굉장한 속도로 날라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빙을 쳐주는 것이 포인트. 왜 공략처럼 하고 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공략이 맞아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은 이거 제가 한번 클리어를 했었거든요. 그것도 바로 어제요. 하! 원래는 아무 말 안하고 그냥 플레이하는 것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말하다 보니까 또 내가 아는 거를 또 가르쳐주고 싶지 않아? 뭐야? 보스전이네요. 점점 커지고 있죠, 큐브가? 꺼져 임마. 52스테이지 현황입니다. 이거 내가 만약에 못 깬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오늘 밤을 새서라도 할 거예요. 정말 쉽죠? 이제 여기서 좀 아까 방금 지나친 요소인데 이거는 이렇게 큐브를 하나를 없애면 저 점선이 색이 들어와서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데 또 다른 큐브를 하나 또 없애면은 점선의 불이 꺼져요. 켜졌다 꺼졌다 반복하는 거죠. 여기는 이렇게 교차로 되기 때문에 이제
이제 하나를 없애겠다 싶으면은 점선에 불이 들어와 있는 쪽으로 가까이 붙어서 없애주시면은 아 이동하는데 유리하겠죠? 아이 근데 에임이 내가 딸려서 43, 49 스테이지 지금 보스전이죠? 이렇게 넓은 곳에서 싸워주시는게 여러모로 유리하겠죠? 딱 봐도 이 파란색은 때릴수록 없어지지만 또 안 때리고 가만히 있으면은 점점 더 색이 다시 차올라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시간내로 빨리빨리 없애주는 것이 중요하죠. 이렇게 말이죠. 48 스테이지 갑시다. 체크포인트 지났고요. 마우스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액박패드로 하고 있어요. 저 망했어요 지금. 큰일났죠? 이거 빨리 없애버리고. 자 어떻게 된거냐면 지금 이 동그라미들이 계속 퍼지고 있는데 당연히 색깔이 닿으면 죽을 것이고 색깔이 점점 퍼지고 있는데 이걸 조금씩 줄이면서 진행을 해야됩니다. 제가 실수로 아까 나오자마자 저 동그라미를 없애버렸는데 동그라미를 없애면 동그라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요. 자 지금 제가 시험삼아서 한번 없애봤는데 지금 큰일 났죠? 계속 퍼지고 있죠?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파란색은 줄일 수 있지. 46 스테이지 바로 갑시다. 이 동그라미들은 그냥 최대한 줄여주기만 하고 완전히 없애지는 말고 일단 큐브를 먼저 최우선적으로 없애버리고 큐브를 비하하면서 이렇게 죽어버리면 딱 한 번의 기회를 더 줍니다. 해당 스테이지를. 다만 벽에 닿으면 안 돼요. 지금 벽이 파란색으로 빛나고 있죠? 그래서 벽에 닿지 않고 한 번 기회를 더 주는 대신에 굉장히 난이도를 많이 올려서 싸워야 돼! 자, 체크포인트로 다시 돌아왔죠. 아까는 동그라미를 먼저 죽여버렸지만 이번에는 크기를 잘 조절하면서 큐브를 먼저 없애주고 안전하게 동그라미를 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혜의 신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게임 제목이 지혜의 신인데 지혜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다고? 이거 그냥 하다보면은 그냥 슈팅게임 같은데 되게 퍼즐 요소가 강해요. 이게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뭘 먼저 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파악하지 못하면은 플레이하는데 굉장히 힘들 거예요. 물론 그냥 잘 쏘기만 한다면 빠르게 빠르게 없앨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건 없겠죠. 46 스테이지. 하지만 우리의 피지컬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45 스테이지. 일단은 빠르게 하나를 없애주고 여기 점선을 없앤 다음에 보스전이죠? 뚱뚱 하는 소리 들리죠? 파란색 계속 줄여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없애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44 스테이지. 이번엔 조금 특이한데요, 얘네들이 점선으로 이루어져 있죠? 저 점선에 닿으면 당연히 죽을 것 같이 생겼잖아요? 얘네들을 이제 점선이 이어져 있는 큐브들을 없애주면 나 망했다. 망했다. 점선이 끊어져요. 그럼 이제 지나갈 수가 있겠죠? 오케이. 위험했죠 방금?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쭉쭉쭉 점선과 큐브들을 피해서 없애주시면 됩니다. 부금이 이상하게 약간 무서워요. 이거 공포게임은 아닌데 난 너무 잘 쏘졌냐? 자 큐브가 이렇게 가운데에 들어있는 애들은 조심해 하면서 상대를 해줘야 됩니다. 저한테 엄청난 속도로 큐브가 날라오기 때문에. 와 방금 보스전이었어? 너무 쉽잖아? 자 이번에는 여기 동그라미가 있죠. 동그라미 이거 쏠 때마다 동그라미와 내가 쏘고 있는 큐브와 점선이 연결돼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그거를 잘 생각해서 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때 내가 쏘면은 점선에 닿아서 죽겠죠. 내가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큐브를 쐈다 그럼 점선이 딱 이어지면서 제가 죽겠죠. 저는 그런 걸 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죽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원이 콜라보로 나오네요. 줄어들어라.
보스전이네요. 나 잡아봐라. 아씨. 이게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합시다. 보스전까지 와가지고 무슨 짓인가 이게. 아 잣됨. 아 괜히 깝쳤어. 에이 진짜. 아! 왜 이러지? 잠깐만. 괜찮습니다. 이 지금 체크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다시 처음부터 할 뿐이지. 두. 이게 에임 맞추기가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 36스테이지 정말 쉽죠? 자, 여기에서 새로 나오는 다이아몬드라고 하냐? 에메랄드라고 하냐? 어쨌거나 에메랄드같이 생긴 새로운 큐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큐브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얘네들은 제가 가는 길을 막습니다. 가는 길을 엄청난 속도로 저한테 막 다가오지는 않는데요, 제가 이동하려는 길을 저렇게 막아요! 굉장히 위험한 친구라고요? 아주 악랄하게 저를 끝까지 쫓아오는데, 색깔이 빠지기 전까지는 이동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최대한 나중에 없애주는 게 저의 동선을 막지 않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잣된 것 같아요. 아이씨. 벽에 닿지 않고 나노 컨트롤로! 아 그냥 다 필요 없어 그런 거. 눈에 보이는 거 그냥 다 없애버려. 공략은 소중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하세요, 그냥. 보이는 대로 다 쏘지 말고. 공략이 맞긴 한 거죠. 공략을 빙자한 그냥 플레이 게임? 후다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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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쏘는 거를 그만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쏘려고만 하지 마시고 쐈다가 피할 때는 집중해서. 아 갑자기 쫓아오면 어떻게 개놀랐네. 가만히 있는 애들인 줄 알았네 이번에도. 으악. 끝났죠? 32스테이지? 이 검은색 구체 정말 위험합니다. 제가 큐브를 이렇게 잡을 때마다 범위가 엄청나게 커지는데 하나를 또 잡으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큐브를 최대한 짝수로 잡으셔야 돼요. 심지어 저 블랙홀! 아! 블랙홀 안에 있을 때는 보이지도 않아 애들이. 아이씨 어렵네. 자 이렇게 두 개를 빠르게 없애고 이제 멀리 좀 거리를 둔 다음에 천천히 하나씩 없애줍시다. 아 야! 아 개오바잖아요! 잉! 아, 오케이. 30스테이지. 지금, 아! 아, 뭐한 거야, 나. 지금 바로 큐브를 없애버리면 쟤네가 범위가 엄청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두 개를 동시에 없애줄 수 있도록 주의를 하면서 쏩시다. 이렇게요. 오케이. 나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죠? 어, 한 번 더 주어진 기회지만,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워지지만, 괜찮습니다. 앙니!
보스전이에요? 시간이 제한이 있죠? 악니? 집중을 하니까 더 못하는 것 같네. 난 역시 떠들어야 되는 체질인가봐. 떠드니까 또 바로 죽네. 어쩌라는 거지? 그냥 난 못하나봐. 몬타나 존스. 죄송합니다, 그리. 제발! 오케이. 나이스! 보스전 시간 제한이 있어요.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왼쪽에 있는 저 선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쫓아올 거예요. 28스테이지 이번에는 수정 같은 것들이 저한테 엄청난 속도로 다가옵니다. 크기가 크고 아우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애들 피통이 많아요. 짜증나게. 아! 죽었어?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애들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쐈다 안 쐈다를 적절히 활용해주셔야 됩니다. 안 쏘고 있을 때 이동 속도가 한 두 배 정도 빨라지거든요. 요렇게요. 아이스 바라시. 굿. 27스테이지 와 이건 나이스. 26스테이지 큐브가 날라오죠? 엄청난 속도로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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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네. 큐브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튕기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유도는 아니에요. 저 조그만 큐브는 그냥 튕겨져 다닐 뿐. 25스테이지 저 커다란 애는 계속해서 분열해요. 아까도 보셨죠? 보스전에서 큐브를 미친듯이 뱉으면서 죽어! 아! 대박. 한 끗 차이로 졌어. 스톱. 야. 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쫓아오지 마세요. 너무 무서워. 뭐 언제까지 분열해? 나 이게 끝인 줄 알고 진짜 기도하면서 때렸거든? 마지막인 것 같아 이게. 아! 깼다! 체크포인트 24스테이지 자, 이거는 좀 특이한데요. 이제 동그라미가 튀어나왔죠? 동그라미가 반짝거리고 있을 때 큐브를 하나 또 잡으면은 그 동그라미, 반짝거리고 있던 동그라미 쪽으로 텔레포트가 됩니다. 방금 제가 큐브가 동그라미 주변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거기로 텔레포트가 되면서 이렇게 죽어요. 여기에서 공략법이 뭐냐면 가만히 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일단 처음에 이것만 꺼내주고 저는 가만히 이렇게 쏘기만 하면 텔레포트 돼요. 여기로 유인을 한 다음에 그냥 가만히 쏘시면은 이렇게 텔레포트가 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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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스테이지. 짠. 얘들아, 이리 와. 짠. 짠. 아! 원이, 큐브와 너무 가까이 있었어. 참고로 벽에 닿으면 안 된다는 거는 이 겉에 있는 테두리 뿐만이 아닙니다. 가운데 있는 저 인공으로 생기는 벽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처음부터요. 원래 이게 이렇게 어려운 스테이지가 아닌데. 아, 왜 이러지? 나 약간 맛이 간 것 같아. 22스테이지. 21스테이지. 보스전이네요? 어! 헐. 동그라미가 튀어나오면서 동시에 내 모델도 튀어나오네요. 그런 구조네요. 죽어라. 내 원에 닿아도 죽습니다. 여기 있는 요소들은 거의 다 그냥 닿으면 죽는다고 보면 돼요. 이번에는 큐브를 없애면은 점선이 잠깐 불이 꺼졌다가 바로 들어옵니다. 스바라시 이렇게 하나를 없애주고 좀 무빙을 치다가 딱! 아, 벽에 다 죽었어!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보스전이 제일 쉬웠어요. 16스테이지. 이건 뭐죠? 주황색 큐브들 정말 단순하게 생겼군요. 그냥 없애면 되는 건가 봐요. 어? 어, 큐브들이 반대편으로 이제 넘어가네요. 벽으로 튕기지 않고 이게 좌우로 가게 되면 어, 이렇게 이렇게 넘어옵니다. 큐브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안심할 수 없다 이거죠. 하지만 뭐 플레이는 그다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큐브 나온다. 이제 반대편으로 이렇게 날라온다고.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플레이를 해야겠습니다. 아, 저 노란 큐브 왜 도망가? 일로 오라고. 13스테이지. 이렇게 쉬운데 보스전이라고? 잠깐만. 쉬운 게 아닌가? 아니야, 쉬어! 쉽다! 12스테이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 큐브를 없앨 때마다 중앙에 있는 원들이 크게 퍼져요. 그것도 엄청나게 순식간에. 방금 두 개를 동시에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펴졌다가 다시 줄어들었는데 두
두 개를 지우면은 다시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짝수를 맞춰서 하거나 아니면은 원에 닿지 않게 생각을 하면서 플레이를 하거나. 아니! 이게 좋은 공략 방법이 있는데 이제 원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 원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쏘시면은 아주 쉽게 원들의 그 이동을 구애받지 않고 그냥 마구마구 큐브를 쏘실 수 있죠. 큐브야 속도가 너 너무 빠르다! 아 벽 씨. 아 처음부터 다시야. 아 이 게임 너무 극혐이에요. 하지 말걸 그랬어.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 아! 아! 으악! 자 그냥 저리로 넘어가서 애들을 확실하게 조집시다. 이거 안되겠어요. 보스테이지 보스전이죠? 이거 생각 잘해야 돼요. 이거 원이 퍼지게 되면은 걷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후 생각 잘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오케이. 자 이번에 빨간색 큐브는 빨간색을 없애면 적에 이렇게 한 번씩 내려와요. 한 번 더 없애주면 위로 올라가고 좌우 왔다갔다 반복하죠. 이게 뭐가 어렵냐. 이게 요렇게 있으면은 굉장히 골치가 아파져요. 이게 공략 방법은 여기서 이렇게 죽으면 됩니다가 아니라 아 어? 아 벽에 닿으면 안되지 참. 이렇게 없애고 이렇게 없애고. 공략 방법은 여기 있으면 돼요. 여기 아 여기 그니까 둘 중 한 곳에서 큐브를 없애고 옆으로 빠져줍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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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얘는 마지막 큐브니까 그냥 없애면 돼요. 아 망했어! 야! 이거의 공략 방법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애들이 두 개가 겹치면 동시에 패면 됩니다. 그니까 얘가 내려올 거 아니에요? 하나를 없애면? 그니까 내려오기 전에 두 개를 동시에 없애야 되는 겁니다. 애들이 지금 너무 느리정돼가지고 지금 잘 안 망치네요. 안 뭉치네요. 그냥 각자 찔끔찔끔씩 때리면서 균형을 유지해주지 뭐. 무서웠어. 5스테이지 보스전이네요. 이게 되게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반대편 방으로 넘어오시는데 굉장히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이 방에서 빨간색이 있는, 이 짝대기가 있는 방에서 싸우셔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어요. 사스테이지 뭐야 이거. 이건 그냥 뭐 보이는 대로 이렇게 다 없애주시면 돼요. 뭐 설명할 게 있나요? 3스테이지 이건 아우씨 이건 동그라미는 이제 분신이 나 아씨 동그라미는 분신이 나오고 네모는 꿈쩍 이렇게 조심조심. 분신이 나오면 그때부터 굉장히 정신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최대한 안 때리려고 했는
그냥 순서 상관없이 보이는 대로 다 죽여. 아! 아 뭐... 아이 큐브 피통이... 아 뭔... 큐브 피통이 뭐가 저렇게 많아.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스테이지. 이거 이 뚱 할 때 뭔가 싫어하냐? 누군가 할 때 뭔가 약간 멋있지 않아요? 진짜 보스 같은데 왠지 모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본 막부가 자꾸 생각나. 일본 막부랑 싸우는 느낌이야. 가봅시다. 벽에 닿으면 안 돼요. 한번 죽었기 때문에 개빡치지만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최대한 주의해서. 아 얘들 큐브 쫓아오면 섞어봐. 하지만 이때까지 우리가 겪어왔던 고난에 비해서 이 정도는 껌이죠. 그렇게 끝이 났다고 합니다. 얼마 안 걸렸죠? 좀 몇 번 주워가지고 재시작하긴 했는데 스테이지 하나하나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냥 동그라미가 네모를 쏘는 그런 슈팅 게임으로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다 보면은 상당히 이 잘 만든 게임이다라는 거를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정말 재밌게 했어요. 보신 분들도 재밌게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재밌게 보셨다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나도 그런 거 구걸 좀 하자. 내가 말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안 하는 것 같아. 원이 조금씩 줄어든다. 나도 이제 저 하늘의 별이 되는 건가요? 자, 소스. 참고로 2인 플레이도 됩니다. 2인 플레이도 스테이지가 있고요. 아마 그게 이건 것 같아요. 이 스테이지가 왜 꺼져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마 코옵 스테이지이지 않을까 싶은데. 숫자 순서가 좀 이상하게 써있단 말이지. 아 이거 08이 있네? 잠깐만 번외편으로 엔딩을 봤는데 번외편이 또 있네요. 지금 보니까 뭔진 모르겠지만 한번 해봅시다. 7스테이지? 오 야 이거 개 어려워. 뭐야 이거. 와, 맵 배치 봐. 으악. 아우. 아니, 애들 피통 왜 이렇게? 뭐야, 동그라미 죽었어?
동그라미 죽은 줄도 몰랐네. 어, 동그라미 죽었다. 제발, 제발, 그냥 도망가지 말고, 오케이. 아, 야, 개오바잖아. 처음부터야? 오 마이 갓. 뭐죠, 이거? 아, 이게 진짜 게임이었네. 아, 이게 본편이었네요. 어, 아이고, 아이고. 너무 빨라 애들이. 어? 뭐야? 원 죽었어? 아니 왜 원 자꾸 빨리 죽냐? 제발. 아, 잡았다. 하... 뭐야 이거. 뭐야 이것들아. 꺼져 이것들아. 숨도 안 쉬고 피했네, 와. 오케이. 4스테이지. 와, 진짜 역대급이다, 이거. 그지 같은데. 아, 진짜 착 같다, 매. 아, 피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스테이지가 한 번도 안 죽고 다른 스테이지를 깨야 돼요. 이게 하드코어 모드네요. 딱 보니까. 아이고, 실수했어. 아, 여덟 번. 나 이거, 이거 한번 작정하고 해본다. 딱 여덟 개만 해보자, 그래. 여덟 스테이지만 한 번에 넘어가보자.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던 그 64는 그러면은 64개의 스테이지를 한 번도 안 줬고 다 클리어하라는 얘기잖아. 말이 안 돼. 아, 이거 얘네를 먼저 없애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쟤네가 이동 속도가 빨라지면은 유도가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지거든? 그래서 얘네 없애지 말고 이걸 먼저 없애버리자고. 오케이 4스테이지 남았다. 아직 커지는 애네. 3스테이지 What the fuck. 아 제발. 아 이렇게 몸빵을 해 애들이. 아 이거 봐, 하나 지울라 그러면 애들이 다른 애들이 와가지고 몸빵한다니까. 이렇게 도망가냐 개빡치게. 이건 상대적으로 쉽다. 무슨 갈수록 난이도가. 이게 단순히 자동 에임이 아니잖아요? 맞추기도 해야 되고, 피하기도 해야 되고, 머리 써야 되고. 와, 진짜 머리 터집니다, 이거. 거의 세 개의 일을 동시에 해야 돼요. 뭐야 이것들. 상대적으로 쉬운 애들이 끼어있네. 완전 랜덤이다 보니까. 마지막이다. 대충 이런 구조군요. 조금 잘못 맞췄을 뿐인데. 와, 나 벽에 닿을 뻔했어 방금. 제발 깼어! 야 바로 실버 스테이지 나오면 어떡해요. 아니 나 그만할라 그랬는데. 나 12스테이지 급격. 와 야 줄 4개는 진짜 심했다.
오, 잘못했잖아? 아. 아, 벽에 닿으면 안 되는 게 마찬가지네, 이게. 아니, 야, 동그라미 이동 속도 실화? 나 쫓아오는 속도 봐. 하지만 난 잘났지. 8스테이지? 깜짝이야. 스테이지. 그니까 이게 보이자마자 막 쏘면 절대 안 되고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게임이 진짜. 아, 잣될 뻔했네. 야, 아니, 너네 왜 그따구로 쫓아오냐? 막 빡치네 게임. 저기요? 아, 얘네를 먼저 죽였어야 됐는데. 이 뱀 같으면. 아, 씨. 뱀을 먼저 없애야 돼, 뱀을. 저 큐브들이 나를 쫓아오면 답이 없어져. 큐브들 먼저, 큐브들 먼저. 아, 그냥 쏘? 보이는 대로 쏴? 아니다. 아, 얘네 없애면 안 된다고. 큐브 먼저 없애야 돼, 진짜. 무조건. 무조건이야. 뭐야, 이 자식 왜 회전해? 아, 쉽다, 편안하다. 아, 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아, 나 방금 설사할 뻔했어, 방금. 와, 지릴 뻔했다. 맞다. 이것만 깨면 12스테이지도 클리어야. 뭔가 단순해 보이는데? 아, 뭐하세요? 벽에 닿으면 안 돼. 아니, 이거 생각보다 큐브가 쳐오는 속도가 빠르네? 아, 생각보다 빨라요, 진짜. 이상하게 불편하게 쫓아와, 애들이. 아까는 뭉쳐서 막 쫓아왔었잖아요. 우리, 맨 처음에 오리지널 플레이 했을 때.
어때? 아! 그렇습니다. 12스테이지는 무리였던 걸로. 왜 근데 08하고 12하고 왜 64가 먼저 나오지? 32가 아니라? 그거는 12스테이지를 플레이 해봐야지만이 알 수 있겠죠. 하지만 클리어를 못했으므로 여러분들이 도전하세요. 자, 소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네요, 그쵸? 아주 훌륭한 게임이었어요. 그래픽도 단순하지만 최상의 재미를 끌어낼 수 있는. 좋았습니다. 마치도록 하죠. 녹화 종료. "뭐? 플레임 유튜브에 자막을 달고 싶다고요? 달고 싶은데 어떻게 다는지 모르겠다고요? 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재생바 옆에 있는 톱니바퀴를 누른 뒤에 자막 메뉴를 누르시면은 자막 추가라고 메뉴가 또 뜰텐데 그거 누르시면 바로 작업장으로 날아갑니다. 근데 모바일은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영상 두 번 보세요. 여러분은 천재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뭐든 상관없습니다. 쓸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가자!"